영화 속 중요 포인트를 확대하는 인서트 장면처럼 영화계 이슈를 집중 조명합니다. 김지원의 인서트. 어디서 본 듯 기시감이 느껴지는 이야기. 4월 28일 개봉한 강하늘 천우희 주연의 영화 비와 당신의 이야기는 지난 2월 국내에서도 상영된 일본 영화 라스트 레터를 연상시킵니다. 두 영화가 편지를 소재로 했다는 점, 동생이 언니에게 온 편지에 대신 답장을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점이 유사하기 때문이죠. 완전히 새로운 소재, 완벽하게 다른 이야기란 찾기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모방이 인간 본연의 마음이라고 했을까요? 기존의 것을 비틀고 덧대는 등 과정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가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덧대는 정도의 차이에서 생기죠. 새로운 창조성의 정도에 따라 클리셰나 오마주로 인정받기도 하지만 도가 지나치면 표절 논란이 일기도 합니다. 다시 비와 당신의 이야기로 돌아보겠습니다. 이 영화가 라스트 레터를 베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두 작품의 유사한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와 당신의 이야기에서는 아픈 언니 소연을 대신해 동생 소희가 영호에게 답장을 합니다. 라스트 레터에서는 병치레가 잤던 언니 미사키가 죽은 후 언니에게 온 쿄시로의 편지에 동생 유리가 답장을 하죠. 하지만 비와 당신의 이야기는 미숙한 20대의 아련한 사랑과 점진적 성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라스트 레터는 인생의 굴곡을 거쳐온 40대의 강렬한 첫사랑의 기억과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에 대해 보여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비와 당신의 이야기가 라스트 레터를 떠올리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잔잔하고 느린 호흡과 인물의 감정에 집중하는 서정적 전개, 아름다운 색감 등 일본 영화 같은 감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비와 당신의 이야기가 일본 영화들을 오마주한 건 아닐까요? 오마주란 특정 작품의 주요 장면이나 대사를 이용해 해당 작품에 존경을 표하거나 인상 깊었던 대사나 장면을 본떠 연출해 전달력과 이해도를 높이는 기법입니다. 하지만 비와 당신의 이야기의 조진모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일본 영화에 영향을 받은 건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오마주로 보기도 어려운 거죠. 기술적 면에서 두 영화가 비슷한 기법을 사용했을 뿐이고 내용은 편지라는 공통의 소재를 사용하면서 우연적으로 비슷해진 것이죠. 표절이란 다른 사람의 저작물 전부나 일부를 그대로 또는 그 형태나 내용에 다소 변경을 가해 자신의 것으로 제공 또는 제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표절한 경우 저작권 침해로 봅니다.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을 복제했는지를 살핍니다. 또한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 즉 고의적으로 이용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저작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비와 당신의 이야기의 경우 소재나 연출 기법 면에서 라스트 레터와 비슷한 점은 있으나 고의성이 없고 내용 면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표절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영화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조 감독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도 영화를 본 뒤 관객들의 마음은 개운하지 않습니다. 관객들이 비와 당신의 이야기가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큰 건 왜일까요? 결국은 클리셰의 문제입니다. 클리셰란 영화나 드라마, 문학 작품 등에서 상투적인 전개, 캐릭터, 상황 등을 일컫는 용어인데요. 첫사랑, 편지,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하는 소품 등 뻔한 소재들로 과거 일본 영화에서 자주 사용됐던 아련한 감성을 영화 내내 가져갑니다. 청춘 남녀가 만들어갈 전개도 예상 가능합니다. 새롭지 못한 거죠. 이런 진부함이 기시감을 만들어낸 겁니다. 길거리에 흔히 보이던 빨간 우체통을 못 본 지 수년이 된 것 같습니다. 세월의 흐름과 급변하는 트렌드가 만든 변화일 겁니다. 스크린 안에서만 존재하는 우체통을 놔줄 때도 된 것 같네요. 입체적 시각으로 화제거리의 앞과 뒤를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원의 인서트.